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잡념이 없어진다고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머리에 딴 생각이 있으면 성경이 암송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요, 성경 암송하는 게 일상이 되면 좀 우울증 같은 거 다 치료돼요. 예. 이거를 성경을 계속 읽는 분들은 정신분열증도 고쳐진대요. 그런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뭐 공황장애나 뭐나 이렇게 자꾸 심령의 병이 드는 거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만 암송하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성경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되는 체험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우리가 참 성경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곳이 있죠. 그래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구약 성경에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반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자고 하면은 그것까지 주라. 이게 뭐예요? 그럼 구약이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 즉 구약 말씀을 폐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구약,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말씀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버려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다. 내가 온 것은 이 율법, 구약 성경을 완전히 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죠.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이 완전하게 하다는 단어의 헬라어가 플레로사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가득히 채우다, 성취하다 또는 완결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성취, 온전히 이루었다. 예, 이렇게 완전하게 했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도 나타나는데 22절, 23절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저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 바로 나오는 말씀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설교 시간 많이 얘기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오, 그렇네. 대단하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이것은 이사야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에 활동하던 이제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 동정녀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 어머니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잖아요. 그죠?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배경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다 말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죠.
성취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넌 필요 없어, 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토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는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성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또 다른 분이 또 성취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은 완성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오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시뇨 하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왕이던 헤롯 왕도 이 말을 듣게 되었고, 야,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구나. 이런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별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유대인들의 민심이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내 자리가 불안하지.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은요, 이제 그 베들레헴 주변에 두 살 이하의 아들은 아기는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사실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게 했잖아. 헤롯이 이렇게 아기를 죽일 것이니까 너희는 피하라 해서 이 예수님은 어디로 피하게 됐죠? 애굽으로 피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잠깐 피해 있던 이 예수님 가족은 나중에 헤롯이 죽었어요. 금방 1년도 안 돼서 내 생각에는 벌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지만 예, 죽었어요. 그렇게 헤롯이 죽고 나니까 애굽에 있던 이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이 네, 마태복음 2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룬다는 이 말은 아까 제가 플레로사이라는 헬라와 같은 단어인데요, 성취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말을 예언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해 갔다 있는 이 사건까지도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우연히 있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적인 시간표 안에 다 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은 갑자기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난다고 예언하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이루셨죠. 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루셨어요. 또 이제 이사야서 5장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성경 말씀 이거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서 찔리고 예 맞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거죠.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 성취되었고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으면 오신 메시아로서 그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구약에만 매인 것이 아니라 구약을 초월하여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쓸데없다 버리다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다 연계가 되어 있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다르게 할까요? 그것은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살펴보죠. 마태복음 5장 38, 39,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구약 성경에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였다 하나 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그렇게 눈에는 눈은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무슨 규범과 무슨 정해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뭔가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싶고 이 백성들이 불면 날아갈 새라 뭐 정말 우리가 아기들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애틋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거룩하게 보존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 예 부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자, 이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때요? 기분 나쁘면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면 이렇게 한 대 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알코올이 조금 들어가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런 티각태각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는 수천 년 이 법이란 규범 아래 살아온 우리인데요. 이 당시엔 아직 그런 게 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하지 말라. 너가 사형을 하면 똑같이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똑같이 내 눈도 상할 것이다. 이걸 이제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하면 내 눈도 내 이도 그대로 상하게 될 것이다. 갚아질 것이다. 남의 물건 흘리면 그대로 뭐 하면 몇 대로 갚고 뭐 하면 어떻게 하고 막 굉장히 복잡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자, 이것을 이제 실행을 하죠. 누가 딴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 그 공동체의 규범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상하게 한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는 거죠. 자, 이걸 보는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교육을 교훈을 받을까요? 어머, 기분이 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더니 나도 피해를 보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서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누구를 때리거나 상하게 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게 좀 없어지겠죠. 결국은 나도 손해라는 것을 알리는 법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걸 상하게 한 사람이 어때?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복수를 하는데 정신없이 복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딱 그것만큼만 하라.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이거는 지나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이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 규범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보세요. 모세가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수천 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법을 그 공동체 안에서 듣고 지키고 행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학습이 됐죠. 함부로 남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 함부로 남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행동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근본 동기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훌륭한 복성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인데 그 근본 정신은 차츰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려지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문자적으로 그것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근본 정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일깨우고 싶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요? 자,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감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안전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예, 보존하는 게 목적이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목적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했다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는 너희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에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급급하지 말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해요? 그럼 같이 오른편 뺨을 때려야 되잖아.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성숙하지 않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기를 원하지 않지 않니? 하나님은 관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용납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알으세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대 더 때리세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가져가세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자는 간절한 주님의 이 마음이 이 새 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살인하는 자가 죄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거기에서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깊게 들어가죠.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형제에게 화내는 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거거든요. 형제의 욕하는 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는 행동을 지침해서 살인하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고, 뭐하고, 그러니 이제 표면적인 형식에 형식을 주로 중점으로 얘기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주님 뭐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일일이 드러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죽이지 않은 게 살인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살인한 거 분명히 죄죠. 그러나 그것만 죄라는 게 아닌 거죠.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멸시하거나 형제를 무시하는 것까지도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초월하여 이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간음하는 자를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구약 성경은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못 쳤죠. 이 말은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여태까지 지켜오고 알고 온 하나님의 그 원래 목표를 아는 우리는 이제 용납하고 용서하고 정죄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의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수천 년의 율법을 지킨 그 신앙생활의 흔적이 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규범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혔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말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고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너무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시고 시대적인 배경은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냥 설교도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자 하나하나만 따지지 마시고 그 문장 전체 어떤 문맥 쪽에 중에서 이 말이 있는가를 따져보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모두 먹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발이 뭐 몇 개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거를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광야시대를 하면서 광야시대에 저기 돼지고기 같은 거 광야에서 먹으면 되게 배탈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대 그 배경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발전된 더욱더 성숙해진 이 율법을 우리가 이제 듣고 지켜야 될 때 자 구약과 신약이 상충하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키면 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우리가 그것을 신약 성경은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게 중점을 두고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이거는 맞다. 이건 틀려다. 이건 해야지. 전 하지 말아야지. 아주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듣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천국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돼요. 그런데 자, 이 모든 것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굉장히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일컬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율법을 소중하게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어느 하나라도 버릴 것 없이 아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고 듣고 섬기고 행동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율법에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어느 하나 마음대로 제대로 안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천국 못 갈까요? 어떻게요? 이 말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18, 19절에 없죠?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가 있고 칭찬 안 받는 자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2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거는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의,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약에 근거해서 이 신약이 성취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어느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런 주님의 의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높이 높이 받들어 순종하고 여러분들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따지지 마시고 배경과 문맥을 이해해서 해석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2020년도에는 말씀 공부를 좀 더 확대할 것이고요. 토요일 날 소그룹 성경 리더 양성반도 하고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욱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